이 땅에는 내가 할수 있다는 일보다도 할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쉽게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라도 내 마음대로 이 아이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컨트롤 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내 마음대로 이 부부 관계가 형성되질 않습니다. 어느 것 하나 내가 쉽게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몸에 병이 찾아올 때 이것은 내 몸이지만 병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감기 하나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연약합니다. 잘 무너집니다. 그런데 강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떤 분은 자포자기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추진하시다 단념을 해버리는 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포기해버립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목적이 선하다면 반드시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내 혼자서 안 되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역사의 놀라운 한 민족을 도저히 이 국가는 하나님을 믿는 국가가 아니고 세상이 천지 개벽을 해도 이 국가는 절대로 예수를 믿는 국가가 될수 없다고 했던 한 민족이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얘기할 때 로마를 빼고는 세계 역사를 논할 수 없을 만큼 이 로마는 세계 역사 속에 가장 중심적인 그런 자리에 있는 민족이 바로 로마 민족이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약 300년 동안 이 로마는 기독교를 가장 탄압했고 박해했으며 무차별 기독교 교인들을 씨를 말려고 했던 그런 민족이 로마였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AD 392년에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국교를 예수 그리스도교라는 이름으로 국교를 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세우셔서 쓰셨는데 도저히 쓸수 없는 불가능한 두 사람을 통해서 도저히 할수 없는 불가능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버립니다. 오늘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먼저 로마의 유구한 역사 속에 기독교인들을 탄압했던 이 로마의 역사를 연대별로 몇 군데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3세를 이 땅에 계시다가 33세를 일기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33세 때에 하늘로 올리어 가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33세 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던 올라가셨던 그때가 33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재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항상 고백할 때에 빠지지 않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있습니다.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재판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역사를 소개합니다. AD 26년에서 AD 36년까지 10년 동안 유대 총독으로 이 사람은 유대를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에서 파견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33세 때 재판했을 때가 이 사람이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지 7년째가 되던 해였습니다. 이 사람은 일명 페트모자를 쓴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사람은 출신은 역사에 보게 되면 노예였습니다.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노예인데 어떻게 해서 유대 총독이 되었을까요? 역사에 전해지는 기록에 의하면 로마가 전 세계를 영토를 확장해 나갈 때에 많은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군대 지휘관도 부족했습니다. 수많은 노예들 가운데에서 특별하게 뛰어난,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 있었고, 무술에 능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탁월한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신분을 바꿔주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주게 됩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서
군대 지휘관으로 동용한 사람이 있었고 또 문관으로 동용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빌라도였습니다. 이 사람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황실의 손녀와 이 사람은 결혼을 했던 것으로 역사는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 총독으로 부임했습니다. 출신이 노예 신분인 그는 항상 로마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 백성들에게 무리하게 수많은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갖가지 세금을 명목을 붙여서 세금을 징수해서 그 돈을 로마 정부에 상납을 했습니다. 자연히 이 유대 백성들에게는 원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방에서 밀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민심이 흉흉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때에 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재판을 합니다. 예수님 죄가 없으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 백성들의 민심을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자신의 자리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백성들에게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면서 손을 씻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지 7년째 되던 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재판한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시고 난 후에 3년이 흘렀습니다. 이 사람은 AD 36년 이 사람은 로마에서 소환령을 받게 됩니다. 그는 총독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시대 상황을 역사에 보게 되면 계속되는 이 민심의 흉흉한 이 민심 때문에 급기야는 사방에서 소요가 일어날 때에 로마 정부에서는 총독을 교체를 하게 됩니다.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 이 빌라도는 로마에 소환되고 난 후에 심각한 정신 착란증으로 인해서 목숨을 끊었다는 학설이 전해지는 것과 또 하나는 처형을 당했다는 이 학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기독교 역사에서 로마 민족만큼 기독교를 핍박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엄청난 핍박은 계속되었습니다. 약 300년 동안 이 로마 민족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탄압을 하고 무차별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최초로 못 박히신 이 사건의 그 재판을 했던 자가 바로 빌라도. 이 사람은 로마 정부로부터 파견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로마 황제 가운데 다섯 번째 황제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네로입니다. 역사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AD 54년에서 AD 68년까지 14년 동안 로마의 황제로 이 사람은 즉위했습니다. 이 사람은 심한 정신분열증 증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17세에 황제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31세 때에 극도의 불안감을 이기지 못해서 그는 공포심에 스스로 칼을 가지고 자결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네로 황제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로마의 교회 지도자였던 바울과 베드로가 AD 65년에서 역사는 AD 68년 사이에 순교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처참하게 이 네로 황제에서 죽어갔습니다. 이 네로 황제가 어느 정도 기독교인들을 탄압을 했느냐면 이 미치광이 시인이라고 하는 이 네로 황제가 어느 날 자신의 성에 올라가서 로마 시가지를 내려다보다가 시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신하에게 다음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로마 시내 외곽에 있는 그 지역에다 불을 질러라 했습니다. 그리고 소문을 어떻게 퍼뜨리냐면 유언비어를 퍼뜨기를 기독교인들이 예수쟁이들이 불질렀다고 소문을 내라고 했습니다. 이건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삽시간에 로마 시가지가 불바다가 됩니다. 소문은 누룩처럼 퍼져나가기를 예수 믿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고 소문이 확산되어 나갔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손에 몽둥이를 들고 흉기를 들고 그들은 닥친 대로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이것을 빌미로 해서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전부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짐승 가죽을 씌워서 사자굴에 집어던졌습니다. 처참하게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어느 정도로 끔찍한 일을 자행을 했느냐면 밤에 로마 시내 곳곳에다 십자가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산채로 사람을 매달았습니다. 거기다가 불을 질렀습니다. 이때 상황이 어느 정도로 심각했느냐면 캄캄한 밤이 대낮처럼 환하게 밝았습니다. 그 불빛이 사람이 타서 불에 타는 그런 불빛이었습니다. 이렇게 만행을 자행했던 네로는 31세를 일기로 자결하게 됩니다. 역사는 계속해서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10만 명 로마 정예군을 이끌고 유대 영토로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이 디도 장군은 삽시간에 100만 명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전 세계 인류 역사에서 가장 피비린내 나는 비극적인 한 사건이 바로 AD 70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로마에 성지순례에 다니신 분들이 있습니다. 다녀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곳에 고대 유적지들이 사방에 즐비합니다. 이 고대 유적지가 어떻게 세워졌느냐면 제우스 신전도 있고 콜로세움 로마 경기장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감탄을 합니다. 대단한 문화유적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바로 AD 70년에 유대에서 포로 잡아갔던 10만 명 이 유대인들의 그 피가 묻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온갖 건축물들을 건축하다가 죽어갔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역사에 보게 되면 로마 시대 때 로마 역사에서 가장 비참한 참혹한 그때가 언제였냐면 AD 303년 디아누스 황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통치할 때가 이 기독교인들은 지옥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황제에 오르자마자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모든 지역에 있던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들였습니다. 이 로마 지역이 통치하고 있던 곳곳에 수많은 감옥들이 있었는데 이 기독교인들을 다 감옥으로 집어넣었더니 감옥이 모자랐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들을 다 불태워버렸고 기독교인 집안에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게까지 무차별 살해했습니다. 완전히 전멸을 시키라 했습니다. 씨를 말려버리라 했습니다. 바로 디아크레티아누스의 황제가 가장 잔인하게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때부터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기독교인들은 로마에서 그리고 로마가 지배하는 땅에서 다 탈출을 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가장 쓸 수 없는 불가능한 사람 두 사람을 세우셔서 로마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버립니다. 계속되는 이 핍박 속에 그들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베드로와 바울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했지만 그들이 그동안 뿌렸던 이 로마의 복음의 씨앗은 사방에서 우미 돋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AD 312년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에 황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기독교 복음의 꽃은 로마에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AD 337년 그가 임종을 앞두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계속되는 이 로마의 역사는 이때부터 기독교의 전성기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AD 392년 예수 그리스도의 교를 국교로 법으로 정하게 됩니다. 300년 동안 피비린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화형시키고 사자굴에 집어던지고 불로 태웠던 이 사람들이 300년 후에 이 국가가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세워지게 됩니다. 법으로 제정을 하게 됩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AD 962년에 로마 제국을 가리켜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단순한 로마 제국이 아니라 신성 로마 제국이란 이 말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제국이다. 그래서 신성이란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로마가 이렇게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가 되고 황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국교로 정해지는 이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실 때 어떻게 서실까요? 지금 소개하는 가장 불가능한 사람들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도저히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사람이 불가능한 나라를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나는 한계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람은 어떻습니까? 끝없이 끝없이 질주에도 지치지 아니하고 어떤 목표를 정했든지 이것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이것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소개합니다. 로마가 이렇게 무너지는 그리고 로마가 기독교에 무릎을 꿇는 국교가 되어버리는 이 배후에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세우신 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에서 순교했던 네로 황제 치하에서 순교했던 바로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우선 이 베드로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학문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성령을 받고 유창하게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를 평소에 알던 사람들이 저 사람은 본래 학문이 없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상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직업은 어부입니다. 대단히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께서 제자 삼으셨는데 3년 세월이 흘러갈 때 이 사람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실 때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붙잡히게 되는데 양쪽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같이 서 있고 한쪽에는 로마 군병과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이 같이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성경 기록합니다. 대제사장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다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한 과일 깎는 그런 짧은 칼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나이프가 아니고 최소한 대치하면 거리가 1m 이상은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검이라고 했습니다. 전쟁터에 사용하는 칼입니다. 이 칼을 휘둘렀는데 얼마나 칼을 잘 썼냐면 정확하게 사람의 오른쪽 귀를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베어버립니다. 금을 차고 다닙니다. 뭘 말합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내 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베드로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대단히 적흥적입니다. 다혈질입니다. 육신의 힘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보다는 칼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급기야 어떻게 됩니까? 칼을 휘둘렀던 그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마태복음 26장 56절은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열두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 전에 이 사람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사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주님 붙잡혔을 때 도망가 버렸습니다. 주님을 저주했습니다. 성경에는 저주했던 내용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열두 제자 가운데 가장 죄의 질이 무거운 사람이 베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할 때에 이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갔더니 빈 무덤인 것을 발견하고는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 같고 이 사람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옛날 생활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러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도저히 인간 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주님이 서실 수 없는 사람, 조변석지 않은 사람, 감정이 굴곡이 심한 사람, 다혈질인 사람, 난폭하고 성격이 거친 사람, 주님이 사람 없어서 이 사람을 택하셨을까요? 주님 찾아가셔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 부르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성령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로마를 기독교 국교로 바꾸는 결정적인 주인공이 됩니다. 지금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내가 똑똑해서 주님이나 선택했을까요? 우리보다도 훌륭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처럼 약점도 많고 나는 성격이 다혈질이고 참으로 하나님 나는 조변석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침에 결심했던 것 저녁에 무너져버립니다. 그런데 나같이 이렇게 변덕장애고 감정 굴곡이 심하고 성격 거칠고 하나도 내가 설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자가 없다.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은, 바울과 베드로의 공통점은 대단히 혈기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격이 대단히 거칠었던 사람들입니다. 특히나 이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머리가 대단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에서 14권을 기록한 사람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학문을 가진 학자였습니다. 현대 문학가들도 바울이 쓴 신약 성경의 글을 보면 현대 문체로도 탐복을 하는, 감탄을 하는 이런 문장력을 그는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몰랐을 때 그는 예수 믿는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죽였습니다. 그 이름은 본래가 사울입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최초로 세우신 일곱 집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안수하고 세웠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안수집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곱 집사입니다. 최초로 세워진 집사들입니다.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던 한 사람이 있는데 스데반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돌로 때려 죽인 장본인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도행전 9장 1절을 보면 위협과 살기가 덩덩했다 있습니다. 하늘 찌릅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을 보면 불안합니다. 공포심을 느낍니다. 위협적입니다. 그리고 눈에 살기가 있습니다. 원의 눈이 아니에요. 사랑의 눈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다메섹이라는 자리에 이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갈 때 갑자기 찬란한 빛이 비치면서 우리 주님이 그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를 붙잡아 버립니다. 베드로, 바울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주님이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변화시켜서 로마로 돌에 보냈습니다. 거기서 교회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냈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1장 21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는데 마가복음 1장 38절에 베드로와 바울을 그곳으로 들어보내신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나는 전도하러 왔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전도가 되었습니다. 주님 앞으로 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잠시도 쉴 수 있는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 사실에 관해서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우리 주님은 바쁘셨습니다. 식사할 겨를이 없습니다. 식사를 제대로 하실 시간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분주하게 바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우리 하실 말씀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세요. 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의 심장,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가져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영혼을 불쌍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어서 우선 내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해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내가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세요.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선교입니다. 구제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국에 나가서 선교사들 같이 가서 그곳에 현지에 가서 선교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서 선교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선교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바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방울 빅방울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층 빌딩을 지을 때 하늘의 모래알이 시작되어서 빌딩을 짓습니다. 우리가 모습이 때론 하늘의 모래알 같고 한방울 빗방울 같지만 여러분은 가장 크게 가장 귀하게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이 시대에 찾는 베드로 바울 같은 사람 되십시오. 선교하셔야 됩니다. 가장 보람 있는 일입니다.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들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그분들을 우리가 지원하지 않으면 선교할 수가 없습니다. 요사이 많은 선교사들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교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때는 우리나라가 선교사 파송 전 세계 2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시대에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로마가 이 사람들의 복음을 통해서 무너져버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 가장 귀한 하나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